안녕하세요. 동서발전 사후 여러분. 동서발전의 날씨를 함께 알아보는 사업소 일기예보 기상캐스터 김승혜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9월 첫 번째 동서발전 일기예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진 날씨는요, 현재 안전기류가 올라오면서 연일 안전히 맑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당진의 대형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6월부터 격주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합동 안전소통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환경설비 개선공사부터 저탄장 옥내화공사, 대우호 태양광 건설 등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연일 이어진 무더위에는 근로자 쉼터와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비치하는 등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울산 지역 날씨입니다. 울산 또한 안전기류가 울산 전 지역을 돕고 있습니다. 울산발전본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하여 실질적 대응법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신속한 대피를 목표로 진행됐던 이번 훈련을 통해 울산본부 직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지며 울산 전 지역 안전기류의 영향은 더욱더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동해 날씨 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동해 발전본부에서 진행된 주프팅 행사로 잠시나마 시원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주프팅이랑 줍다와 래프팅의 합성어로 강변에서 래프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동해 발전본부 직원들은 무더위도 잊은 채 동강을 따라 12km를 이동하며 장마철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 일대에 푸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산 날씨입니다. 8월 14일 말복을 맞아 뜨거운 기운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하지만 일산본부 직원들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50세대를 찾아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한 덕에 이 지역의 건강지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특히 무더위로 고통받던 어르신들의 건강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일산본부는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훈훈한 기류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사업소 일기예보의 기상캐스터 김승희였습니다.